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대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 쪽으로 올라갈 결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못 가서 좀 안타깝네요. 미국은 장중에 자기는 올려놓고 또 시간에서 주가가 이제 기업들 밀리면서 또 선물은 좀 밀리고 우리 시장이 좀 괴로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온도차가 좀 확연히 나죠. 지금도 예를 들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서울하고 온도차가 나는 것처럼 이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관심사이고요. 오늘 지수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온도차가 나는 이유가 일단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또 차이나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 국내 채권시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 어닝쇼크가 나왔는데 주가는 또 오릅니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거지만 다행스럽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도 좀 계속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코스피는 5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코스닥은 조금 밀리는 흐름들입니다. 네, 차별화된 장세, 미국만큼 못 가더라도 어쨌든 우리도 수익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투자를 할까 계속 이제 주도주의 싸움들이 시장에서는 물밑에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략 세우고요. 주도주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좀 빠지면서 우리 시장은 말씀해주셨듯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0.24%가량 올라가면서 2240선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0.43% 내려가면서 6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이슈와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네. 시장의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온도차가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 섹터와 종목별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또 빨간불이 가득하고 저쪽은 또 파란불이 가득합니다.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들이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 특징주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닝쇼크를 기록해서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째 들어오면서 일단은 지금 1.6%대 반등에 성공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잠시 후에 실적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삼성 SDI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 2차전지 쪽도 지금 훈풍이 함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체크해봤듯이 뭐 자동차 쪽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해운이라던가 등등의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체크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잠시 후에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앞서 잠정 실적도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잠정 실적이 이미 잘 나와서 우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90%가량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 밝혔고 삼성 SDI 실적도 역시나 긍정적이었죠. 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앞으로 또 성장이 기대 된다라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훈풍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배터리 쪽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우리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IR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잠정 실적 나오고 좋은 거 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약간 성장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아침에 나온 공시는 지난번에 미국 투자 관련돼서 북미 공장을 좀 투자 금액 줄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계획된 바 없다. 그냥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 나왔던 새벽에 나왔던 GM 실적 발표를 봐도 전기차 쪽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북미 쪽에는 어디죠?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중에 국내 3사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투자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 큰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발표했습니다. 네. 5천억 대 실적이면 거의 최대 실적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은데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마 삼성 SDI 아직까지도 매출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은 중소형, 그러니까 작은 배터리죠.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노트북, 스마트폰, 네, 전자제품들. 그렇죠. 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IT기기 수요에 맞춰서 약간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대형 관련된 배터리 쪽으로 끌어올려서 특히 한참 또 저희가 얘기하는 전동공구 같은 약간 그런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많이 생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경기가 위축됐을 때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를 감안하고 오히려 대형 쪽으로 훨씬 더 속도가 나서 실적 흐름들을 맞춰가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근데 지금 바라보는 입장은 계획한 대로 수요에 맞춰서 그대로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 네. 때문에 아마 추세 흐름들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굳건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3분기 실적으로 또 증명이 된 만큼 일단은 좀 굳건한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반도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오전에 실적을 냈는데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도 전년 전분기 대비로도 해서 이렇게 좀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투자 규모를 50%가량 또 줄이겠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사실 악재가 두 가지나 나온 건데 주가는 오히려 소폭 약세로 출발했 다가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오늘도 일단 IT 투톱이 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실적 따라 주가가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보통은. 네. 네. 그 실적 안 좋으면 주가가 밀리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반대로 얘기가 되면 그동안 얼만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과대. 낙폭이 컸기 네.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업황을 미리 선반영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주식할 때 첫 번째 키워드가 선반영이죠. 네, 선반영, 또 이제 기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피크아웃,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이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거는 피크아웃에 반대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점에 들어왔으니까. 네. 반대로 여기가 실적의 바닥권이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쪽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좀 빠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저 얘기들, 즉 컨퍼런스 콜 관련된 얘기들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중국 쪽에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란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성장성을 보였었던 데이터 센터 이쪽은 부침은 있어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투자를 줄이는데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투자는 안 줄일 겁니다. 그쪽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용 투자.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업황은 계속 불황일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금액 자체는 줄이지만 어떤 선단 경쟁, 즉 첨단 공정을 위한 투자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를 하되 투자는 좀 위축될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업황의 저점대에 위치한 주가의 변형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가서 사야 될까요? 그거 좀 고민이 크죠, 그건. 그렇죠. 네. 또 올라간다고 해서 막 사기도 못하고 네. 또 다음 분기, 1분기도 여전히 실적은 불안감이 높은데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올라가는 거 어차피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업황이나 시장 분위기 봐서 흔들릴 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오늘은 기분은 좀 좋긴 좋지만 왜 좋은지 모르는 내 기분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단계. 어려워요. 네.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보통 주가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실적이 안 좋았고 투자를 줄이겠다 했는데 주가는 또 반등하고 있고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그동안에 워낙에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지양하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추후에 계속해서 업황 쪽을 좀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TCK입니다. 최대 실적의 비결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알아야겠죠. 실리콘 카바이드계의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반도체 특집으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반등은 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업황이 저점대에서 이제 변화 가능성을 보고 계속 이 정도에도 실적을 보유한다. 업황이 좋아지기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반도체는 뭘로 만드느냐. 그러면 이제 SI라고 하는 실리콘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진화가 돼서 SiC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탄화 규소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쪽에 들어 주축이 돼서 웨이퍼나 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점유율 거의 글로벌 점유율 80% 1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코팅 기술까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인데 이쪽이 기존의 SI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대체되고 먼저 개발을 잘했고 대체되는 과정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척자 입장 쪽에서 예전에는 성과가 잘 나오다 보니까 밸류도 잘 받았는데 지금은 한번 또 약간 위축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 쪽에 이 소재를 국산화했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특허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2019년부터 이어져 왔던 DS테크노와의 특허 무효 소송 그리고 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분명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하던 네. 회사가 이 관련된 쪽에서 일본 쪽에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국산화를 해서 보다 보니까 제품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적이 7년 동안에 거의 폭발적인 연간 매출의 성장이 6배까지 올라올 정도였죠. 그 정도로 빠른 성장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38%대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했는데 일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가 좀 사라질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네. 한 1, 2년 전에 주가는 많이 밀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으로 뭐 다른 비슷한 회사들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국내 업체들도 있다고 하고 일본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으로 단가를 맞춰서 팔 수 있는 회사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각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독점적 지위가 위축돼서 경쟁자들 쪽에서 좀 실적 떨어지지 않나라고 봤는데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더 잘합니다. 여전히 네. 성장세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 쪽에서 비쌌던 주가 밸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실적 흐름들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모두 다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미세화 공정 이쪽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쪽은 앞으로 TSMC건 또 파운드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건 계속 또 드라이브를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쪽과 관련된 또 수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분에 대한 위축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겠다. 업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들어서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성장성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실적 관련된 쪽에서 3분기 실적 얘기 나왔는데 350억 가까이 나오면서 작년 대비 한 30% 이상 네.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300억대 전후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컨센서스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되게 되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 한 1300억대는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한 1500억대 전망하는 부분들 큰 이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이어나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과거에는 비쌌는데 지금 이제 1000억대 영업이익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총이 1조 2000억인데 안 비쌉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좀 발휘할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지금 같은 추세 이어질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거 가격 전략 어떻게 해서 보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가격대는 또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네. 뭐 기술적으로 딱 또 중기 저항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흔들려서 뭐 10만 4천 원대, 뭐 10만 원대 안쪽에서의 조정 마치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2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도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0만 4천 원 선,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손절가 9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 특집입니다. 네. LOT 백큐 업황에 대한 우려, 반도체 업황 우려, 난 모른다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그런 멘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식 진공 펌프, 지금 뭐 환경 이슈가 워낙에 세계적으로 많이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요? 네, 발음 잘하시네요. 저는 이거 회사 발음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그 LOT 베큐입니까? LOT 베큐입니까? LOT 베큐. 네, 역시 네. 아나운서십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이 회사를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고 있는 일이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러니까 즉 약간 다른 쪽의 업황이 부진해도 잘 나가는 업황 쪽으로 충분히 대체가 되는 네.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건식 진공 펌프 쪽인데 이쪽에 관련돼서 지금 뭐 7개 종속회사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보통 일반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건식 진공 펌프다 보니까 탈기 그리고 또 코팅 건조 이런 쪽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건식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청결도를 따질 때 가장 또 효율이 좋고 거기다가 높은 청결도를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각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과거에는 오일, 예, 그러니까 유화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건식으로 그 진공 펌프로 인해서 그냥 바로 빼는 역할을 네.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지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산업 흐름들은 여러 가지 다 다용도로 쓰이는데 그래도 지금 첨단 산업 쪽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앞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 워낙에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철광 등등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서 이러한 우려가 나오더라도 사실 다른 부분들이 이 부분에 좀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또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건식 진공 펌프만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1위입니다. 네. 독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위축되면 좀 걱정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맞아요. 그래도 하나 믿는 거는 큰형님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면서 지분 7%를 투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게 되면 우리 같이 가겠어라는 입장과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계속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도 지금 보면은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쪽이다 보니까 약간 생산 라인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반대로 삼성 쪽은 더 A5죠. 이쪽으로 공장 더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OLED가 더 많이 쓰일 때가 중소형 쪽. 그것도 앞으로 XR, 뭐 AR, VR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 OLED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투자가 이어졌을 때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제 역할을 살짝 못해도 우리에겐 태양광이 있어. 네. 중국으로 나가는 태양광 장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아마 실적이 3분기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아마 매출이 확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성도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왔던 수주 공시와 수주 잔고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빈틈은 태양광이 또 채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태양광 장비 수주를 잘 내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이 부분이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향후의 실적 전망도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3분기 영업이익 나오게 되면 한번 반응은 나오지 않나 네. 생각되고 있고요. 3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4분기는 조금 더 좋아져서 110억도 넘어갈 것이다. 뭐 사상 최대까지 네. 얘기를 전망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기조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뭐 주봉이나 월봉 보셔도 아시겠지만 많이 밀려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도 한 지금 실적 동향이 380억, 390억 더 좋아지네요. 네, 그러면 살짝 또 반도체 쪽까지 같이 가세가 된다. 그러면 더 좋아질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주가에 대한 기회요인으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오늘 좀 잡아보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오늘은 한 1% 가까이 올라가면서 145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이 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 딱 잡아놓고 중소형주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이런 차별화가 좀 심한 모습들도 업종도 그렇지만 네. 어떤 그 같은 군 안에서도 그렇죠. 네. 이렇게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은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드는데 한 만 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매수를 대응하시되 1차로 저항은 한 12,000원대 부근이 있는데 실적 발표 때 한번 쭉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난 모른다라는 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만 원 초반선에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 9,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잠금 해제 두 종목 반도체 소부장 특집으로 좀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